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마일러의 유로 메스틱스 종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유로 메스틱스는요, 종이 되게 많죠? 그 중에서도 스마일러의 아주 아주 멋쟁인 디스퍼 말리 암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사육 정보는 이렇고요. 저희가 지금 사육 온도 같은 경우는 35도 정도 나오고 있고요. 이 친구는요, 지금 디스퍼 말리 중에서도 암놈이에요. 보이시나요? 환경은 지금 저희는 바닥재를 티모시를 현재 깔아놨고요. 티모시를 먹기도 하고요. 바닥재로 사용하기도 하고 있어요. 오늘은 치커리하고 지금 레칼 육지거북이 사료를 줬었는데 레칼 육지거북이 사료는 거의 많이 먹었고요. 치커리는 좀 남아있는 상태고요. 이 암컷이 보시다시피 아주 통통하게 잘 크고 있어요. 자, 문을 한번 열어주면 짠, 이렇게 나오려고 열심히 손을 뻗고 있죠. 자, 이 친구가 디스파 말리예요. 자, 보이시나요? 이 통통한 배와 튼튼한 다리, 이렇게 가시꼬리까지 다 보이시죠? 이 친구가 유로 디스파 말리고요. 자, 이 친구는 암컷이에요. 자, 길이는 지금 보시다시피 제 손을 뻗어보면 아고 도망가네요. 자, 제 손에 올리면 몸 자체도요, 벌써 손바닥 크기를 넘어가고 있어요. 보이시죠? 꼬리까지 하면 3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디스파 말리의 잠깐 움직임을 한번 살펴볼게요. 아주 잘 움직이죠? 움직이는 것도 완전히 귀엽죠? 뭘 찾고 있을까요? 열심히 두리번 두리번 낼름 낼름 이렇게 뭔가를 열심히 찾고 있고요. 지금 이 집은 사실은 이 방사장은 이렇게 큰 방사장이에요. 이 방사장은 주인이 따로 있어요. 이 방사장의 주인은 짜자잔, 돌려서 보시면 자, 이렇게 설가타가 방사장의 주인이었어요. 근데 이 설가타 밥 먹는 동안 잠깐 디스파 말리를 제가 잠시 꺼내놓은 거고요. 이 넓은 환경에 오니까 아이가 좀 당황스러운가 봐요. 친구들한테 인사 한번 해볼래? 인사 안 하고 어딜 가네요. 자, 꼬리부터 해서 이렇게 자세히 디테일하게 보시면 이렇게 생겼고요. 아우, 너무 열심히 가서. 자, 몸의 무늬는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렇게. 옆에서 한번 볼까요? 카메라를 좀 의식을 하네요. 자꾸 고개를 카메라를 향해서 돌려요. 역시. 지금 머리 쪽에는 아직 탈피를 살짝 못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깨끗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유로가 있고요. 환경을 잠시 바꿔볼게요. 자, 다시 사육장 안으로 들어왔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사육장에는 은신처 있고요. 이렇게 적외선 램프가 켜져 있고요. 지금 온도가, 제가 문을 열어놨더니 온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적외선 램프가 들어오고요. UVB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요. 보시면 옆에 밥그릇 유목도 설치되어 있고요. 여러 환경에서 살고 있는 친구고요. 아, 은신해버리네요. 귀엽죠? 이렇게 보시면 안에 들어가서도 걸어오는 게 보여요. 보통 가시꼬리 도마뱀으로 알려진 친구고요. 이 친구는 한 35에서 뭐 크기에 따라, 종에 따라서 크기가 다 다르게 크긴 하지만, 네. 저희 유로는 지금 한 35cm? 30cm 정도 되는 친구였고요.
잠시 외출했다고 피곤했나봐요. 이렇게 은신처에 쏙 숨어있는 친구고요. 이 은신처도 전보 은신처라고 해서 작은 게 아니고요. 가장 큰 은신처고요. 되게 귀여운 점이 많은 친구였어요. 근데 고온사육을 하는 친구라 지금 사육장을 너무 오래 널어놓으면 추울 테니까 문을 이제 닫아줄게요. 자, 이렇게 스마일러에는 유로메스틱스도 있답니다. 자,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